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계세요. 아니, 신나게 놀아볼 건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친구랑 왔어요. 룰루랄라. 어디 갔지? 어? 엄마! 아빠! 응? 아,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맛있는 거 찾아볼게. 기다려봐. 아, 기다리고 있을까? 아, 야, 너 당근 먹을래? 당근? 아 먹을래. 야, 당근 있어. 당근 당근 먹어. 안 들고 뭐지? 요루야, 아빠야. 아빠랑 엄마랑 늑대랑 우리 집 앞쪽에 비행선이 떨어졌다고 하지 뭐야. 그래서 비행선을 찾아보고 올 거야. 아빠 드시면 먼저 자고 배고프면 냉장고에 밥 해놨으니까 그거 먹어. 아빠 빨리 올게. 헐. 오늘 엄마랑 아빠 좀 늦게 오실 것 같아. 그래? 심심할 것 같은데? 야. 어? 저. 너 오늘 조금만 늦게 가면 안 돼? 그래, 그러지 마. 저. 그래? 그럼 이거 먹고 갈까? 끝나고 다 먹고 그림 그리자. 나 그림 그리고 그래. 있어. 다 그렸다. 너 뭐 그린 건데? 나는 내가 바라보는 너야. 넌 이렇게 생겼어. 뭐? 도대체 나 어떻게 보는 거야? 넌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너무해. 넌 뭐 그렸는데? 나 우리 가족들 그렸어. 여기 밑에는 너야? 잘 그렸다. 내가 좀 한 그림 하지? 우와. 너무 멋져. 아, 내가 좀. 내 그림은 어때? 완전 별로야. 난 이것보다 훨씬 훨씬 이쁜데? 자살할 거야. 그럼 이제 그림도 다 그렸는데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 응.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 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 아이고, 은리야, 숨바꼭질만 같이 하고 가자. 우리 숨바꼭질 하기로 했잖아. 근데 나 숨바꼭질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부모님이. 아, 숨바꼭질 한 번만 하고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한 번만. 나 심심하단 말이야. 다음에 해줄게. 나 집에 가야 돼. 아니, 나 그럼 나 혼자서 뭐 하라고? 나 집에 가야 돼. 아, 진짜 숨바꼭질만 하고 가자. 우리 숨바꼭질 안 돼. 집에 가야 돼. 아, 잘 있어. 아, 야, 숨바꼭질 하고 가요. 그냥 숨바꼭질 한 번만. 아빠랑 엄마가 걱정한단 말이야. 집에 가봐야 돼. 아, 진짜 난 숨바꼭질만 하고 가라니까. 안 돼. 집에 갈 거야. 진짜 제발. 야, 진짜. 아무것도 못 말려. 아, 놀고 가. 나 집에 간다. 숨바꼭질. 그렇게 숨바꼭질이 하고 싶어? 응. 그러면 하나 방법이 있긴 하지. 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 뭔데 뭔데? 일명 나홀로 술래잡기라는 놀이야. 나홀로 숨바꼭질? 이 준비물들을 일단 받아. 아, 아. 이게 다 뭐야? 이 준비물 중에 쌀하고 칼하고 물 있는데. 응. 일단은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쌀을 인형에 넣고 꽉 채워버려, 안을. 응. 그리고 두 번째, 가마솥에 물을 넣고 인형을 담궈버려. 어. 세 번째, 그 물에 담긴 인형을 칼로 찔러서 이제 네가 술래야! 라고 외치면 돼.
그게 진짜 돼? 되지. 그게 진짜 돼? 대본 말고 내가 거짓말 치는 거 봤어? 응. 아니야, 나 거짓말 치지 않아. 한번 믿어봐.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나 집 갈게. 안녕. 잘 가. 재밌게. 이게 진짜 되긴 돼. 아, 뭐 그냥 심심하니까 성년생 치고 한번 해보자. 뭐라더라? 인형에 일단 쌀을 넣고 대야에 물을 붓고 인형을 여기 담그고 칼로 찌르면 된댔지? 이씨야! 됐다. 불 끄고 숨어야지. 아, 어두워. 됐다. 진짜 누가 없나 봐. 소리? 뭐야? 하고 있는 거야. 아유, 놀라라 진짜. 혼자 여기서 뭐 해? 나 숨바꼭질 하고 있었는데. 뭐 혼자서 숨바꼭질 하고 있었다고?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나는 요루가 안 자고 있길래 놀랬네. 침대 없고 막 거실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고 막 불이 다 꺼져 있길래 놀랬잖아. 내가 더 놀랬어. 내가 더 놀랬어. 아, 진짜. 나 가자, 요루야. 아유, 진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숨바꼭질 그런 게 어딨냐? 귀신 같은 거 없어. 진짜 아빠요? 어? 진짜 아빠지? 진짜 아빠지? 아빠지 그럼 누구? 에, 요루가 많이 심심했나 보다, 그치? 혼자 숨바꼭질하고, 그치? 계속 심심했어요. 알았어, 오늘 밤도 늦었으니까 빨리 자, 알았지? 네.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역시 뭐 혼자서 숨바꼭질 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안녕하세요, 잉여맨입니다. 자, 이번 화로 통해서 잉여맨의 가족사항극이 무려 70화를 맞이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사항극을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사항극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70화 동안 제가 촬영과 스토리 제작,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에다가 가족사항극 주제와 내용을 짧게라도 적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제작을 해볼 예정이에요. 댓글에다가 많이 작성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안녕!